이럴 수가 없어. 너무 많은 거야, 대사가. 또 고민을 했죠. 아,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나? 있을까? 이제 어항의 용어가 또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또 그날 그때 또 생각을 하죠. 3개월 쉬었던데. 놓쳤던. 안 돼. 이거 내가 안 하면,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안 하면 그 누구든 해요. 다른 배우가 해요. 아, 하겠죠. 네. 네. 누구든 하게 하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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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. 안 돼. 내가 해야 돼. 뭐? 거야. 힘들어? 힘들어? 도대체 그때 뭐가 힘들다는 거야? 뭐가 힘들어? 네. 뭐가 힘들어? 안 돼.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. 야, 머이셔, 형, 무조건 해야지. 무조건 해야 돼.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촬영, 또 그 없는 날은 또 병원 가서 수술 연습하고, 뭐 이거 꼬매고, 이 연습하고, 또 가서 촬영하고, 네. 연습하고. 그러는 와중에 제가 원형 탈모가 원형 탈모가 왔어요. 여기. 고민을, 네, 여기 앞에도 있고, 뒤에도 있는데. 야.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. 그죠?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주상욱 씨한테는 그 때가 지금 온 것 같아요. 그 가운 입고 딱 걸치고, TV 화면 딱 보니까 벌써 기가 TV 화면에서 뛰쳐나올 것 같더라고. 와. 이미 끝났어, 모든 게. 그래서 지금 때가 왔다,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 행세를 하고 다니신 겁니까? 가운 입고 다니시는데? 가운. 아니요, 뭐, 그건 아니고. 청청경기도 하나 들고 다니시고. 수술 도가도 들고 다니시고. 어디 가운? 피 좀 바르시고. 의사 행세는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? 의사 행세는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?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왜요? 예? 네? 아니, 제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여러 마디를 이렇게.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. 저도. 네. 아, 지금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저 너무 좋아. 지금이 때구나, 때가 왔구나, 때가 왔어. 눈가가 촉촉해. 네, 예전에 물 돌을 때 배 띄운다고. 아. 지금 물이 들어오고 배가 떴어요. 촬영이 어제 끝났습니다. 아직도 손 씻을 때 이러고 손을 씻고. 아직도 진짜 손을 이렇게 이러고 씻어요. 아, 의사처럼. 네. 닥터처럼. 네? 집에서 이러고 씻으면 되지.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쉽니까? 11월, 12월이 남았는데 네네. 또 매니저 형이 저한테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. 어야. 드라마. 올겨울엔 중국 한번 가자. 한중 드라마? 아, 중국 드라마. 아, 주동생? 형. 아, 괜찮아. 나 자신이 없다. 일단 지금은 자신이 없는 상태고 사실 너무 지쳤습니다, 좀. 네. 너무 가요, 힘들고. 지쳐도 될 것 같아요. 다른 배우가 중국에 딱 가서 빵 터져서 12억 인구한테 이거 어떻게 오도록 하냐고 해보세요. 가시겠네요. 그러니까. 곧 중국 가시겠네요. 12억 인구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막 빨간 카펫에 막 주상우 짜요 라이미 주상우 와니 주상우. 그래서 중국 영화제 하고 거기를 발판으로 사서 헐리우드 그다음에 국제 영화제. 내가 지금 굿닥터가 20% 넘었다고 내가 잠깐 방심한 것 같고.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쓰레기 어디 갔어? 이 쓰레기 같은 놈. 이 쓰레기 같은 놈. 중국 가야 돼. 중국도 가고 영화 시나리오도 봐요. 드라마 이렇게 잠깐 잘 됐다고 내가 잠깐. 안 돼. 나 너무 안 이랬어. 안 이랬어. 중국. 안 되겠어. 11월로 땡겨서 가야 돼.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무너뜨릴 수 없잖아. 근데 지금 어떤 15년 동안 이 가슴 한 구석에.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은 아마 또 어머님이시겠죠, 아마. 그렇죠? 네, 그럼요. 네. 어머니 반응은 좋으시죠? 굿닥터 때문에. 어머니 지금 끝나셔가지고. 네. 지금 조금 우울하시죠. 아, 서운해하세요? 드라마 네? 너무 일찍 끝났다고? 또 그거 벌써 끝나면 어떡하냐. 어떻게 연장은 안 하니. 그 아들 요즘에 어디 가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. 네네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아들이 TV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유 아들 뭐 잘 돼서 좋겠다고 아들이 연기 하우 연기도 잘하고 뭐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이런 얘기가 저희 어머니의 뭐 인생의 낙신 거 그렇죠 삶의 팔레트고 네, 그럼요.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다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 뭐 금전적인 게 다는 아니겠지만 다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원하는 거 다 물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거는 뭐 어머님한테는 뭘 해드려도 뭐 아깝지 않죠. 네. 네. 어머니. 오늘 영상 편지 네.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, 네, 영상 편지. 아, 어머니한테. 그래서 어머니 나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아니요.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하라는 건데요. 뭐. 깜짝 놀라세요. 이게 참 어머니한테 이렇게 뭘 하는 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죠. 뭐라 그래? 진짜 아 엄마한테 못하겠어.
엄마.